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전국은 대선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정치권은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호남의 선택을 놓고 정치 세력 간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대통령 파면 결정에 정치권은 시민혁명이 완수됐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며 촛불 민심을 앞세웠습니다. 주권재민의 추상 같은 헌법 정신으로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세력을 마침내 국민의 힘으로 파면시켰습니다. 촛불과 태극기로 나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다짐도 내놨습니다. 국민의 혼란과 불안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데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대선 주자들도 공은 국민에게 돌리고 숙제는 스스로 떠안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오래가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탄핵이란 야권 공동의 목표가 달성된 만큼 이제부터는 두 달 안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정당과 후보들 사이의 각축전이 불가피합니다. 당장 민주당 후보들의 경우는 오는 27일 광주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순회 경선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대세론을 구체하는 문재인 전 대표나 반전을 시도하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호남 경선은 최대의 승부처입니다. 국민의당은 후보 개개인은 물론이고 정당 차원에서도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다시 바람을 일으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호남의 선택을 두고 두 야당의 대결과 후보들 간의 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개헌과 연정을 고리로 한 제3지대 연대 움직임이 대선 전국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구수입니다.